Hello, I'm Jin, and this is Peace Insight, where we bring you this week's news on reunification. In the heat of summer, a special festival has opened to make Pyeongchang a memorable place. It's the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Let's check it out. In September, we have Korean Thanksgiving called Chuseok. But since Bunny can't visit her hometown, she had always spent the holiday by herself. Will she be lonely this year as well? Let's find out. 2018년 겨울,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 그 불씨를 이어나가기 위해 펼쳐진 한여름 축제. 그동안 참 우유와 걱정이 많았지만 우리는 한순간도 낙담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평화를 더 절실하게 갈구하게 됐습니다. 영화가 쏘아올린 평화, 그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우리나라가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권에서 막 벗어난 지난 8월 16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레드 카펫 대신 깔린 보라색 카펫. 스크린 속에서만 보던 배우들과 우리 영화사에 남을 유명 영화 감독들이 등장했습니다. 매 작품마다 독특한 개성을 뽐내는 배우 조진웅 씨와 2017년 영화제의 신인상을 휩쓸었던 배우 최희서 씨가 무대에 섰습니다. 평창의 감동이 아직 가기도 전에 여기 아직 남아있죠. 이 평창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 우리가 딱 있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두근거리는데요. 여기 세계인이 하나가 되었던,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었던 이 자리에 있으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과 북이 함께 입장해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때의 감동과 평화의 불씨를 이어나가기 위해 이곳에서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평화영화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구별에 남아있는 마지막 분단구, 그 맨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강원도에서 우리 손에 손을 잡고 마침내 평화를 성취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선을 넘어 하나로 힘을 모아 평화로 첫 번째 평창 남북 평화 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영화제의 시작을 연 작품은 북한 림창범 감독의 새. 있어서 개막작인 새는 분단으로 인한 가족의 이별과 만남을 주제로 한 작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영화보다도 더 극적이고 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가진 분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산가족 한 분 한 분의 그리움과 간절함을 잘 알고 있기에 이분들의 상봉과 생사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새는 국경도 없거니와 어느 한 나라의 독점물일 수는 더욱 없는 거네. 선생님. 왜 안 그러겠나. 군사분계선이 막혀 올 수도 없고. 언 집안에 온 지 한 번 마음 놓은 적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새밖에 모르시죠. 네. 영화가 1회잖아요. 통일이나 평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되는 시점에서 그거에 맞는 영화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기대를 품고 왔습니다.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평창과 강릉에서 진행된 평창 남북평화영화제. 33개국, 85편의 작품이 평화와 공존, 번영이라는 주제로 상영됐는데요. 어떤 작품들일까요? 언니 어떻게 아세요?
혹은 평화 이런 주제로 해서 이게 되게 한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평화라는 게 꼭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평화 내지는 그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혹은 뭐 사회적인 억압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들어왔고 영화제 기간 동안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최초의 남북합작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왕우심청. 왕우심청은 남한에서 기획해 북한 4.26 아동영화 촬영소에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남북에서 동시 개봉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남북 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5년 가까이 돼서 다시 이거를 내놓고 자랑스럽게 이런 일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감격스럽고 또 명예스러운 일이죠. 영화를 보면서 평화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영화를 볼 때 관객이나 배우가 하나가 되듯이 평화도 마찬가지로 서로 갈등하다가 하나가 되는 거고 모든 걸 스토리로 풀어가니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만든 작품들이 좀 더 많이 나와서 함께 협의하고 서로의 문화가 녹아있고 또 우리의 미래를 같이 꿈꿀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보며 우리는 꿈을 꿉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평화를. 꿈이 현실로 이뤄질 날을 기대합니다. 천식 씨! 민 씨! 좀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 옷차림이 이게 뭐예요, 근데? 예? 아, 이 미용실에는 이렇게 조선 옷 입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예의? 우리 집도 차례 지낼 때 말고는 이렇게 아닌 거예요. 아... 분 씨, 또 오버하셨네, 오버. 네? 아, 그럼 옷은 갈아입고 갔습니다. 아이, 됐어요. 이쁜데요, 뭐. 네? 이 옷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한데 내가 꿈에서 봤나 봐, 어떤 것 같아. 예? 네?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요, 우리. 아, 근데 오버라면서요. 그게 좀 애매하게 오버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딱. 에? 처음 알겠지. 만나는 건데 오버하면 아니 이쁘다니까. 빨리. 아, 저 잠깐만요. 이렇게 망보가 저 자꾸 그러고 가면 어쩝니까? 아니, 망보가 아니라 빨리 가야 된다니까. 엄마, 우리 왔어요. 아, 저 잠깐만. 이렇게 갑자기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 갑자기 아니에요. 엄마가 오라 그랬다니까. 괜찮다니까. 에? 우리 오바쟁이 씨 빨리 보고 싶다고 우리 엄마가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아, 저기, 잠깐. 오바라고 하는데 나 옷은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오바쟁이가 맞긴 한데 우리 엄마도 오바쟁이라서 괜찮아요. 빨리 가야 돼. 아니, 잠깐만. 빨리 저. 아, 잠깐만. 빨리 가야. 아, 옷은 아니 옷 한복이 되게 잘 어울린다니까. 꿈속에서 본 연인 것 같이 생겼고. 예? 아니, 자꾸 아니.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나도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고. 아, 엄마 우리 왔어요. 어이구. 아가씨가 그 말로만 듣던 분이시구나. 엄마 나도 왔어요. 뭐 타고 왔어요? 아, 저 버스 타고 왔습니다. 아니 엄마 나도 왜 이러고 있어? 예? 어서 들어와요. 어서. 아, 어서. 예. 아니 엄마 나 왔다니까. 아니 나는 안 데려가. 엄마. 엄마 문 열어요! 나 한 달 만에 집에 왔다고! 나 아니 문... 문을 안 잠그고 살아 사람이 저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데. 철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북한에서 왔다며? 예. 그동안 고생 많았지. 고향 떠나면 다 고생이지 뭐. 고생은요? 아직 근데 저를 보자고 하셨다고. 어? 어?
추석인데 혼자 보낸다고 해서 내가 철수더러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뭐야, 이제 보이나 보네?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얘기만 들었는데 이렇게 이쁠 줄은 몰랐네. 아우, 내 정신 좀 봐. 사람 불러놓고 아무것도 대답도 안 하고 있네. 예? 잠시만 기다려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있어. 가만히. 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보기 좋네. 왜 이거 뭐 사왔는데? 신발인가? 1년 12달, 8월 한가위만 같아라. 남한에서는 그 어떤 명절보다 추석을 풍성하게 보내는데요. 1970년대 이전만 해도 북한에서는 추석을 명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좋은 관습 정도로 여기다가 1972년 추석부터 거주지 인근의 성묘를 허용하고 1988년부터 민속 명절로 지정했는데요. 남한과 달리 추석 당일 하루만 쉬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족들끼리 음식을 해먹거나 성묘 정도로 그칩니다. 하지만 씨름이나 윷놀이, 소싸움 등의 민속놀이를 한다거나 뭐 커다란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모습은 남북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올해는 꼭 달님이 제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떤 소원인지는 비밀입니다. 이상 김아라였습니다. 한복이 좀 불편해 보여서 우리 영희 건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한복 입은 거 괜찮았는데.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안 해도 된다니까. 아닙니다. 그럼 전을 좀 하고 있었는데 도와줄래요? 그럼요. 제가 다갈 하나 깨갔습니다. 깨시라요. 엄마, 우리 분희 씨 요리 진짜 잘한다. 아이고 참. 알았다, 이놈아. 됐네, 됐어. 반이 딱 됐네. 왜 맛있는데 이거? 우리 분희 씨 불 앞에서 일하느라 덥죠? 예? 아이고, 일 없습니다. 일 없어. 네. 이제 아들놈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니까. 이 불 앞에는 우리 분희 씨만 보이고 나는 안 보이니? 야, 다시 해봐, 부채질. 아니, 분이 제 손님이니까 그러지. 분이랑 나랑 공평하게 다시. 공평하게? 알았어, 난 공평하게 한다, 자.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분이 씨? 공평하게 한다, 나. 예. 이 음식은 말이야,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이야. 먹어봐. 뜨거우니까 불어서 먹어요, 불어서. 먹어봐. 예, 고맙습니다. 맛있습니다. 그치? 맛있죠. 북한에서도 추석 때 먹는 음식은 다 똑같지? 이게 뭐 같은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뭐가 달라? 여기는 송편이 좀 작은데 북한에서는 여기 송편보다는 한 3배 정도 크게 만들거든요. 나 깨송편 좋아하는데 분식 북한에도 깨송편 있어요? 아니요, 팥이나 시래기 같은 거 넣고 고구마도 넣긴 하는데 달진 않습니다. 그리고 노치떡도 먹습니다. 노치떡? 이게 그러니까 찹쌀가루랑 기장가루랑 섞어서 반죽해서 엿기름 넣고 싹 튄 떡인데 시큼하기는 해도 이렇게 지진 밤에 지져 먹으면 쫄깃하고 진짜로 맛있습니다. 맛있었다. 이렇게 분희 씨가 오니까 재미난 얘기도 많이 듣는다. 엄마, 이제 해줍니다.
엄마, 우리 분위기 좋지? 좋지. 좋은데 좋다가도 너 때문에 안 좋아지겠다 이놈아. 왜? 나 왜? 왜지? 여기 오기 전에 가족끼리 있는 자리에 괜히 오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이렇게 가깝게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소리 말어. 우린 어차피 추석 당일날 큰 집에 가는 데다가 아, 영희가 유학을 가는 바람에 적적하기도 하고. 이것도 인연인데 가족이 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야 돼. 고맙습니다. 오, 엄마 이거 탄다 탄다 탄다. 네가 좀 뒤집어. 아이고, 아유 정말. 아니 이거 빨리 불을 꺼야지. 그래야지 안 타지. 내가 이 음식을 살린 거야. 나는 불나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아유, 정말 조심하시라고요. 뭘 지나는 게 없어 이건. 아이고. 아니 잘까 봐 불을 끄는 거지. 내가 뭐 생일상이라고 불을 끈 거야? The AHA Travel Club drives on the beautiful Asian Highway Route No. 6 and arrives in the city of Sokcho. They participate in cultural experiences in the Displaced People Model Village. Let's take a look. "하마드라고 눈에다가 야, 저장 정말 이런 건 진짜. 엄청 저장해 놔야 되는 거야. 사진 찍어야겠다. 근데 이런 건 사진보다는 가슴에 담아야 돼요, 진짜. 그렇죠. 네. 사진 찍지 말라는 말이죠. 나중에 보내달라고 하지 마세요. 가짜 여기고 실제로 우리가 있는 이곳은 실향민 문화촌이라고 해서 실향민들이 뭐 이런 거죠. 예, 이 속초에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실향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그 시기를 이겨냈는지 이런 걸 알려주려고 만든 그런 문화촌 같은 곳이에요. 아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 설악산 보이는 것 같던데? 설악산, 설악산. 그죠? 여기 설악산 아니에요? 네, 저쪽에 울산바위도 보이고 설악산 자락에 설악산. 아주 오. 멋진 자태가 보이는 그죠, 그죠, 그죠? 예. 속초에 그거 낙산사 오. 유명하죠. 그 양양 낙산사. 양양. 낙산사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낙상. 양양. 양양이에요? 양양. 양양.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그 포항처럼 이 속초도 네. 아시안 하이웨이 6번이 지나는 아주 중요한 간선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 위에 가면은 이제 속초 지나서 고성의 제진역이라고 있어요. 남북 간에 이제 연결된 동해선의 끝 역인데 거기도 지금 역은 있지만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속초는 맞아. 말 그대로 인터체인지 역할을 하는 곳이죠. 옛날에 속초 오려면은요 무지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네. 지금 서울에서 속초까지 2시간이면 그냥 쫙 터널로 고속도로를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속초 왔는데 뭐 안 먹어요? 우리 평화로드에는 음식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금강산도 식후경. 그렇지. 설악산도 식후경. 현실로 이루어진다. 네. 배운 걸로 우리가 사자 노름을 대결해 보고. 이거 방송에서 이거 노름을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다른 노름이죠? 네. 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놀음이죠? 예, 예. 아. 이 동해 북부선이 네. 이 속초에서 이 북평까지 연결돼 있잖아요. 한 100여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네. 그 북평분들 중에 실향민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이 1950년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전쟁 직후부터 네.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사자 놀이 또는 이제 사자 놀음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 속초의 아주 중요한 무형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네. 사람 두 명 들어가가지고 다리 올리고 막 무슨 놀이 그렇죠. 그 사자 그거? 네. 맞아요. 그거. 네.
가자. 아세. 아, 네, 이놈 이 사자야.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마당판에 왔으니까 그냥 갈 수 없잖아. 자, 이 마당판에서 사자의 재간 한번 피워보고 가는 것이 어떻겠니? 좋아. 그러면은 자, 우리 한번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디테일 디테일이 와, 진짜 디테일이 너무 그 두 명이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네. 호흡이 아주 기가 막히네. 진짜. 제가 얼마 전에 그 남아공에서 사파리 갔다 왔거든요. 네. 똑같아요. 진짜 제가 보던 사자랑 완전 똑같아요. 와서 뭐 이렇게 막 하고 막 아 실제 동물 이렇게. 사자하고. 근데 원래 이 속초에서 저 사자 노름을 한 거는 한 1954년 정도부터래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원래 고향인 북청에서 하셨던 건데 아마 저 춤을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좀 많이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북청 사자 노름.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제 속초 사자 노름이라고 하고요.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확실히 뭔가 민족의 춤을 보니까 신기하고. 약간 아이돌 춤 같지 않아요? 진짜. 약간 네. 좀 예, 그 뭔가 안무가 이렇게 스텝이, 딱 네, 맞춰서 호흡 맞추고. 네, 안무 같고 확실한 건 근데 뒷사람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안녕하세요. 아, 예, 잘 봤습니다. 사자가 이렇게 두 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앞하고 뒤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다른가요? 앞사자 뒷사자. 그래요. 앞사자 뒷사자. 네. 마지막에 여기 어깨 올리니까 사실 뒷사자가 좀 등치 큰 사람이 가야죠. 아, 그렇죠. 앞사자가 조금 가벼운 사람이. 가벼운 사람이. 네. 그러니까. 얼추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 앞사자 뒷사자가 다 이렇게 예, 구별이 될 것 같은데 우선 춤을 좀 기본을 저거 쓰기 전에 배워보고 네. 그래서 뭐 잘 흔드는 사람이 무조건 앞사자 하고 사실 우리가 담당자가 있거든요. 네. 야, 여기 또 춤이 있죠. 여기 맞춰야 되니까 네. 네, 네. 저희는 앉아서 저도 어젯밤에 있어요. 꼼틀꼼틀 잘 움직였는데 와, 지금 이걸 저걸 뒤집어 쓰고 한다고 그러면 너 진짜 아, 나 너랑 같은 팀 할래. 야, 얘가 잘하겠네. 제일 가벼워 보여요. 많이 하시던데. 아, 네, 네. 아, 이거는 사실은 네. 정해진 게 없고 네. 자유롭게 네, 자기가 만들어서 쳐도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모래기 치는 방법만 우선 배우면 돼요. 모래기요? 네, 모래기. 그게 뭐예요? 사자로 여기를 쓰면 어떻게 모래바람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투리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래기 친다. 네. 네, 모래기 치는 거. 사자 앞에 보면 이 입을 움직이는 장치랑 그 네. 잡는 장치가 있어요. 네. 네, 요거를 잡는다, 잡았다 생각하고 네. 앞, 옆 하나 안 들고 네. 반대로 왔죠. 그럼 다리 한번 들고. 다리 한번 들고. 네, 내렸다가 내렸다. 네, 다시 정자세. 아, 동자. 네, 셋하고 넷에는 요거를 움직여서 예, 딱딱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딱딱. 예, 딱딱 예. 소리를 내는데 그게 이게 귀신을 쫓고 그런 오. 벽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 뒷사자는 앞 사람 허리에 손을 가는 거예요. 한 손만요. 예, 예, 한 손만. 한 손은 요 뒤에 예. 꼬랑지. 꼬리. 예, 꼬랑. 아, 그게. 요걸 흔들어야 돼. 예, 그래서 한 손은 앞 사자 여기 가고 또 한 손은 예, 꼬리. 예, 꼬리. 자동이었어. 나 이게 자동인 줄 알았더니 예. 손으로 하는 거였구나. 네, 그러니까 앞사자가 아까 이렇게 갔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팔은 그만 있고 예.
뒷다리 가고, 아, 뒷다리 가고? 네, 반대로 네. 다시 앞다리 오고 네. 오면서 이 사자가 드니까 들은 상태에서 내려놨다가 제자리. 네, 네 이게 두 사자입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는 네. 무조건 이 낙타가 되면 안 되니까 이게 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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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더운 여름에 저걸 뒤집었으면 정말 저 안에서는 그냥 사우나입니다. 사우나. 네. 아, 사우나. 아, 저거 호흡 안 맞아갖고 앞사자하고 뒷사자하고 가끔 안 싸웁니까? 아, 안 싸워요. 네? 네. 왜냐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싸울 수 없어. 너무 열받으면 이렇게 하다가 막 똥침 들 것 같은데요. 네? 둘 다 힘드니까 네. 싸울 힘이 없어 나와서. 아, 네. 야, 한번 해보자. 네, 열심히 한번 해보자.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 앞사자하고 뒷사자가 이 남북의 어떤 함이나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렇죠. 저 통일을 한번 잃어봐야 네. 되겠네요. 사자도 저 두 마리가 네. 사실은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아, 네. 쌍둥이 뜻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네. 통일을 꿈꾸는 그런 네. 작품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남한 사자, 북한 사자 이렇게. 나중에 좋아지면 네. 부평 사자 한 마리, 네. 속초 사자 한 마리 해서 같이 네네네. 네. 그러네. 통일이 되면 그렇겠죠. 네. 네. 두 분은 뒷사자. 아, 이 두 분은 앞사자. 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모양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